자, 그리고 또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 VCNC가 타다앱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드라이버들의 출근, 퇴근, 콜 미수락 등 근태 정보를 관리하였으나 우리 판사님, 이건 또 부인하기는 어렵지 뭐. 실제로 했는데 이게 나와요. 아무튼 관리하였다고는 인정합니다. 관리하였으나 그 다음이 아무튼 이게 또 핵심인데요. 이 판결문의 핵심. 이는 플랫폼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성격이 되게 안 좋은가 봐요, 타다가. 그런가 봐요. 이상한 성격이 나고. 아니, 이걸 무슨 법률적인 논쟁이 아니고, 그런 뭐 성격, 그런, 끼어들어 미안한데 너무 화가 많이 나네. 아니, 저한테 미안하실 거 없고요. 예. 급발진하시면 안 예. 돼요. 아무튼 이 요런 맥 요게 이제 이 판결문에서 좀 핵심적인 문구인데요. 요게 또 이후에 또 나오거든요. 예. 어쨌든 관리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네. 그럼 그대로 판단하면 되지. 왜 회사의 잠깐 경영에 얘기 좀 해도 대해서 돼요? 왜 자기가 거시기를 해? 뭐 얘기하세요.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, 이게 아까 이제 김태환 위원장 말한 것처럼,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관련돼서 외국 사례들을 많이 봐요. 이게 뭐 여러 사람 그룹이 있겠지만, 근데 사실 방금 말한 성격이란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더 근로자성 인정을 용이하게 했다고요. 이제 블러라고, 뭐 옛날 브리팝 밴드 있죠. 블러가 영어로는 되게 모호하게 하는 게 블러죠.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블러링이에요. 이제 모호하게 만드는 게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.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프리해야 되는데 안 프리하잖아요. 언프리랜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두 개를 모호하게 하는 게 플랫폼이라는 기술인 거고 플랫폼 성격이에요. 그러니까 근데 이 모호하다는 게 그냥 모호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양가적인 성격이 있어요. 보세요. 기업 입장에서는 모호하니까 노동자가 아닌 걸로 취급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몇몇 용감하신 분들 후송을 했지만 많은 모호한 상황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후송 안 해요. 불이익을 겪고 법상 권리 행사하지 못하도록 참고 넘어가요.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. 굉장히 사악한 방식인 거죠. 그러니까 이 모호성이라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상 해줘야 되는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해요. 반면에 노무제공자한테는 그 모호함이라는 게 원래 받아야 되는 걸못 받을 위험으로 작용을 해요. 그러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? 이럴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? 우리 편. 그렇죠. 이 편도 좀 맞지.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모호함을 가지고 기업의 편을 들면서 기업의 성격이래요. 아니, 봉이 김성달이 대동강을 팔아먹고 막 그런 봉이 김성달의 성격이 그러니까 팔아먹으라고 내비두는 게 그게 국가 관리는 아닌 거잖아요.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, 아니, 그런 얘기들이 안 들어가지 않으세요? 제가 이건 행정소송 말씀했지만 중노위 소송 수행했던 변호사도 알고 그분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고 뭐 타다 무죄 판결 논문도 쓰고 여기저기 얘기를 했는데 전 걱정도 안 했어요.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 며칠 전에 제 SNS에다가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면 파리가 새다라고 올려놓고 키키키 그렇게 써놨거든요. 제가 아직 새가 됐어요. 판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전 걱정도 안 했어요. 이 판결에서 진다고? 말이 돼? 그런 짓을 하시더라고요.